미추홀. 역사가 만든 세상. 부평 도우부 청사.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사상적 자유마저 빼앗겼다. 무엇보다 큰 피해는 반만년을 자랑한 우리 민족의 얼과 한이 담긴 수많은 문화재를 빼앗긴 것이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간신히 반환된 조선 왕실 의궤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져가 자신들의 국보로 삼은 문화재도 있다. 문화재를 빼앗긴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망가진 문화재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더욱 안타깝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던 도우부 청사나 옛 관청 건물은 당시 관료들의 생활상과 지방 목민관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하지만 구한말에 초등학교를 설치하면서 대부분의 지방 관청을 초등학교로 바꾸어버렸다. 그리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초등학교 건물로 사용되던 관청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교사 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은 그렇게 헐린 수많은 관청 중 인천시의 부평도우부 청사로 가보자. 인천광역시 괴양구에 부평초등학교가 있다. 이 부평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운동장 좌측으로 4층 건물 크기의 초등학교 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 은행나무를 뒤로 하고 운동장을 바라보면 오른쪽 구석에 작은 한옥이 한 채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평도우부 청사이다. 부평도우부 청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1677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의종 4년에 안남도우부로, 고종 2년에 계양도우부로, 조선 태종 13년에 부평도우부로 승격되었다. 건물은 승격될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부평은 인천에 속해 있지만 원래는 인천과 구별되는 별도의 행정기관이었다. 오히려 인천을 압도하는 규모를 지니고 있어 청사도 인천도우부 청사보다 커다란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대부분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현재는 현감의 살림체인 내야만이 남아있다. 내야는 원래는 기역자 건물이었으나 1968년 현 위치로 이동하면서 으자 건물로 바뀌어버렸다고 한다. 내야의 앞으로는 어사대와 요군지만이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다. 긴 돌을 쌓아 단을 만든 네모시대의 연못이 바로 요군지이다. 요군지는 시지정 문화재 자료 1호로, 어사대는 시지정 문화재 자료 3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평도우부 청사 자체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야 좌측으로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자리하고 있다. 수련이 건물 창건 시기와 비슷하여 600여 년에 이르고 있는 시지정 기념물 11호이다. 부평도우부 청사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역사이다. 비록 그 웅장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과거의 모습이 한 자락이나마 남아있다면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자 책임이다.